글로벌 증시 살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이 이제 승리를 점치고 있는 건 바로 이 트럼프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전과 비슷하게 그의 행동과 입에서 증시가 좀 아래 위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출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보면 트럼프 이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게 한바탕 지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게 드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사실상 지금 그 트럼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 투자자들은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라라고 네. 얘기했고요. 독단적이에요. 그다음에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어,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그 수입품 관세 10%는 기본적으로 물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100%까지 물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차피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카더라 통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도는 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요인이 뭘까 하고 봤더니 미국 바이든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 쪽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ASML을 생각. 하실 텐데요, 떠올리실 텐데 네.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9%가 넘게 급락 중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발표보다는 그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ASML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지금 보면은 아마, 있나요? 어, 지금 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자리 전일 종가 여기였는데요. 지금 여기서 시작해요. 조금 예. 확대해 주시겠어요? 살짝?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개파락으로 네.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전일 종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작,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asml, 그다음에... 어, 이미 마감된 일본 증시에서는 그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기업이 7%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볼 때, 업종별로 볼 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3.11% 급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역시 이것도 조금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안될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이것도 지금 개파락이 나오고 있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어, 지수 때가 이제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증시에서 지금 가장 큰 악재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기업들 또 그런 기업들의 상승폭이 단기간에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격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 관련 주들 쪽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중소형주 랠리가 나오는 게 저는 지금 미국 시장도 조정을 조심 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볼, 보면 다우 존스는 계속 신고가를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달러는 계속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이 이제 ASML하고, 알코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 지금 이쪽에서 뭐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해 놓냐 하면, 네. 관심 종목을 할 때, 이슈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급등이 나오는 여기 쪽에 지금 맨 위에 보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 고해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대선테마 주죠. 네, 그렇죠. 네, 테마 주인데 이쪽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를 보니까 AI 반도체 쪽을 보니까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하면 이제 TSMC나 ARM 뭐 이렇게 보는데 네. 반 엔비디아 진영의 대표적인 기업인 어, 지금 인텔만 지금 한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주력주들이 본격적으로 조정에 진입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쪽은 절대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방법은 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분할 매수, 그다음에 아, 분할 매수. 아, 어, 그,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에다가 올인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 수익보다는 손실이 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보는 거는,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포트에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하고, 어,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코인베이스하고 테슬라 같은 이제 고가주, 주력주들을 세팅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비중을 작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랠리를 하면서 목표가 TP를 상향하는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보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던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를 이제 승기를 좀 점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주 흐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포. 그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은 거 보면 전기차 이차전지 뭐 애플과 이런 종목을 해 놨는데 네. 아까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하는 것과는 좀 그 반대되는 흐름이에요. 네. 보면 테슬라, 그 다음에 새로운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하는 퀀텀스케이프, 뭐,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네. 지금 여기서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휘발유차 그다음에 이 화석 연료차를 개발하는 기업들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이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이게 그 이제 가상화폐 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가상화폐 관련 주들 쪽에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제일 사 어, 탄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세,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하락장에서 지금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어, 비트코인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네. 어,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 거래소보다는 채굴 업체들이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어,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코인 베이스 쪽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원전 쪽에 뭐 smr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그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 여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볼륨 에너지 대본 에너지 뭐 쉐브론 네. 그다음에 엑소모빌 같은 전통적인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AI 반도체 같은 종목을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음.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러셀 2000 지수. 네, 네. 지금 보면 단기간에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어, 지금 7%에서 거의 10% 가까이를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 빅테크나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이 단기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지금 투자자들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라게 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았어요. 많이 것 같아요 테슬라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어,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한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기차 생산은 중국에다가 다 맡긴다고 하고요. 그런데 재고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떨어뜨리는데 테슬라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FSD 기업인가요? 네 그렇죠 <laughs>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인데 이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AI 칩도 개발을 하고 있고 도조 컴퓨터 그다음에 어 지금 전기차 다른 전기차를 탔어도 소프트웨어 AI,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는 전부 테슬라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중국 북경 정부에서도 테슬라의 FSD를 다 허용을 했고요. 네. 기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마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펀드에서 사실 비중이 제일 높은 게테 슬라거든요. 음. 그래서 15.4% 정도 편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트리밍 기업인 로쿠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9.1%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인베이스가 8.5% 정도의 이렇게 상위권 어, 포트폴리오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제재가 심해진다. 네. 그리고 중국을 제재하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방 쪽을 또 제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가 지금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 면 TSMC에서 생산의 차질이 올까봐 네. 노심초사를 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 우리가 중국이 침공했을 때 대만을 지켜야 할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TSMC는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소용주들 몇 개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소용주 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어, 지금 여기서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왜그 지금 올리브영이 핫하잖아요. 네. K 뷰티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 디예요 네, 울타 뷰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울타 뷰티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고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울타 뷰티를 보면 한 주당 400달러가 넘어요.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환율도 네, 올라가죠. 네, 너무 고가준데. <laughs> 네. 근데 저는 차트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울타 뷰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점이 그 뭐, 호재라고 할수 있냐 하면 실적이 네.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성장성 면에서 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보면 이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네. 거래량은 수반을 하고 있고 어, 지금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쪽에서는. 어, 물릴 염려가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 뷰티라는 종목을, 어, 조금, 근데 이 종목은 고가주의이기도 하지만 좀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1% 오른다. 그럼 그 다음날 0.2% 하락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투자금이 작거나 장투를 생각하지 않고 뭐 단기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죠. 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 네. 좋은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양자 컴퓨터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 아이온큐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이온큐.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이온큐를 창업자가 한국인이에요 창업자인데 오. 예 그래서 아이온큐 보면 양자 컴퓨터를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벵가드 그룹에서 최근에 지분을 확대해서 8.6%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여기 차트 모양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밖에도 다수의 투자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2분기는 이제 나와야 되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76%나 급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네. 제가 또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어, 그, 추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 네네. 추위. 잘 아시죠? 네네. 네. 그 반려동물 사료용품 업체입니다.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추위라는 기업이 그, 그동안 실적도 좋고 잘 가다가, 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예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걸 지금 티커로 찾다 보니까 C H W Y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C H W Y 네. Q인데요. 어, 이 종목이 어, 상당히 실적도 좋고 어, 굉장히 에, 성장성도 좋은 종목이었는데 네. 단기간에 급등락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키스 길이라고 하는 그~ 밈, 네, 네 워런트죠 그니까 그게 옛날에 왜 그~ 게임스톱을 막 (10배) 이상 올린 그~ 밈주식의 대표적인 그~ 어~ 인물이죠. 네, 네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분을 6.6%를 최근에 늘렸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추위도 이제 민주식으로 전락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급등했다가 여기까지 급락했습니다. 아, 실망을 했군요.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과도하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약하지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간에서는 어, 단기 중기 모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쉬어갈 때요. 네.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밖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네, 시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 C3AI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C3AI요. 네. C3. AI인데요. 그러니까 이 AI 쪽에서 그 소프트웨어 쪽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어 이게 지금 티커로 치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네. 어제 관심 종목에서 들어가서. 어 여기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뷰티랑 아이온큐, 추이 정말 많은 증수형주 네. 소개해 주 계신데 네, 다음 그래서,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네. 지금 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3AI.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르고 나서 그런데 이게 지금 C3AI가 뭐하는 기업이냐면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 사실은 세계 최초의 기업용 AI를 개발한 회사예요. 근데 어 지금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 미국도 문제고요 우리도 네. 문제인데 뭐냐 면 실적이 눈에 띌 만한 가시적인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그다지 볼게 없다 네. 예, 그런 게좀 문제이긴 한데요 어또 그런 반면에 c3 ai는 어 실적도 수반이 되고 오.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성장과 수익성 모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솔루션 업체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오늘 중소형주들은 저 고점에 가고 있는 기업들, 그 그러니까 신고가로 고점 찍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많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바닥을 다지면서 기울기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서 좀 천천히 가지만 네.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음.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 이 대량 거래, 네. 어, 이, 이게 하락할 때는 저항선이 될수 있겠죠. 네. 올라갈 때는 지지선이 될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AI 반도체 뭐 대형주나 M7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춤할 때 네. 중소형주 장세가 나왔을 때는 어 비중을 이런 쪽에 또 너무 크게 싣지 마시고요 분산을 해서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단기 또는 시장이 다시 빅테크로 돌아간다 그러면 창실화하고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흐름이 오래 간다 그러면 조금 길게 대응하셔도 어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지금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처럼 M7 종목이나 빅테크 기술주가 쉬어갈 때는 중소형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트럼프 효과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엔비디아 뭐 신봉 문자가 예, 많죠. 엔비디아 얘기를 네. 많이 하고요. 또 ARM, 뭐, TSMC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지금 그렇게 그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네.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미 저 밑에서 바닥에서 많은 물량들을 갖고 있는 쪽에서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클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 단기 눌림목을 어, 지금 진, 단기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아니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저항선에 걸리면 네.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어, 분산 투자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투경 네.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어,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그러니까 미국도 실적 발표를 할때 장이 마감되고 나서 하거든요. 네, 개장 전이나 후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 마감되고 나서 네. 애프터 마켓에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엔 잘 나와서도 3분기 전망이 안 좋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라든지 AI 반도체 기업들이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음.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저평가된 실적주를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산 투자와 함께 실적주를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가 내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좀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네. 달러가 내리고 사실 또가상화폐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 네. 어, 이게 이제 달러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네.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시기가 늦어지면 늘러, 늦어질수록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또 일본 엔화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단기간에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사실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네. 아까 CME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 인하 확률이 100%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달러 강세가 쉽게 꺾여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350원 이하로 네. 내려가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